매일 아침 날씨를 체크하듯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기피하는 미세먼지, 도대체 얼마나 해로운 걸까요? 이른바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먼지는 코나 기관지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에 깊숙이 들어와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시철도도 미세먼지 문제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외부의 미세먼지가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거나 열차가 달릴 때 바퀴와 레일이 마모되면서 금속성 미세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 먼지들은 열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바람에 날리면서 터널 내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대기 오염 또한 발생시킵니다. 지하 특성상 공기질 관리와 자연환기에 어려움이 있고 물청소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도시철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디트로에서는 도시철도 미세먼지를 개선할 아주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양방향 전기 집진기. 송풍기를 돌려 터널을 환기하거나 도시철도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바람이 외부로 나갈 때 열차가 지나간 뒤 압력의 변화로 인해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때 공기가 환기구를 통해 이동하면서 반드시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 집진기에서 정전기 원리, 일명 코로나 방전을 활용합니다. 전압을 가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이온을 발생시키고 이 이온에 먼지가 달라붙어 플러스 전하를 가진 집진극에 붙게 됩니다. 이러한 양방향 전기 집진기는 열차 바람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풍향과 강한 풍속에도 초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디트로는 기존 단방향 집진기에서 힌트를 얻어 양방향으로 설계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아이디어를 구상했는데요.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2013년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제에 응모해 선정됐고 수행업체에서 연구개발을, 디트로에서 테스트베드 제공 및 성능검토 등을 맡아 시제품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의 집진 효율 95% 이상! 열차 통과 시에 순간적인 풍향 변화에도 터널 내 미세먼지를 90% 이상 낮춰 공기를 획기적으로 정화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디트로는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철도 터널 내부는 물론 도심의 미세먼지까지 개선하는 기술의 끝판왕 디트로의 양방향 전기 집진기. 대구 시민이세요? 그럼 안심하세요. 대구 시민을 위한 디트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